안녕하세요. 콩알맘입니다. 간만에 지금 병원을 가는데요. 저번에 4차 실패하고, 난소를 좀 쉬어줘야 된다고 해서 피임약을 지금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피임약을 먹고 병원에 오늘 와서 뭐 검진 받고, 뭐 다음 달에 시작할지, 이번 달에 시작할지, 아니면 다다음 달에 시작할지 결정하자. 그래서 오늘 선생님께서 병원에 오라고 했어요. 뭐 그동안 특별한 건 없고, 운동 꾸준히 했고, 스트레칭도 좀 꾸준히 했고, 뭐 달라진 건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안 먹던 아르기닌 좀 먹었고, 영양제. 애초에 선생님 설명하기를 랜덤으로 언젠가 좋은 난자가 나와서 배아가 최상급이 나와서 또 자궁 환경이 또 마련이 되면 그때 성공할 수 있다. 너무 조바심 내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일단은 제몸 상태가 그동안 뭐 오십견 증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좀안 좋은 증상들 때문에 몸 자체가 너무 많이 힘들었고 스트레스 받는 일도 일단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가끔 저 스스로도 아 이렇게 해가지고 애가 생기겠나 싶은 생각을 몇번 했는데 제가 좀 몸이 예민한 편이고 제가 좀 남들보다 아픈 거를 좀 빨리 감지하는 편이라서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11시 반까지 병원에 오라고 해서 지금 한 11시 조금 안 됐는데 가는데 한 40분 정도 걸리고 안 막히는 시간에는 그래서 지금 병원에 가고 있고 얼추 11시 반에 도착할 것 같아요. 시험관 이렇게 후기 유튜브를 하면서 느낀 게 처음에는 좀 혼자 한 1, 2차까지는 혼자 막 꽁꽁대고 카페 찾다 보니 카페 글만 보다 보니까 더 우울해지는 것도 있고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마다 경우가 틀리고 경우 수가 너무 많은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실 시험관 시술을 해도 바로바로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슨 성공담도 있고 실패담도 있고 하지만 그 글만 보면 되게 너무 좌절하게 된다 그래야 되나? 그냥 별로 저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카페 글들이. 그러니까 너무 사소한 거 하나까지도 막 너무 다들 신경을 쓰니까 나만 이렇게 신경을 안 쓰나? 이런 부담감도 있었고. 근데 유튜브를 하면서는 이제 댓글도 같은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댓글도 달아주시고 실제 경험담을 뭐 영상으로나마 들으니까 더좀 신뢰도 가고 아, 이분들도 이렇게 좀 힘든 과정을 겪고 있구나. 그리고 다른 병원들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런 상황들을 좀알수 있어서 유튜브 하는 게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시간을 쪽에서 이렇게 영상을 편집하고 하는 게 스트레스라면 안 해야겠는데 처음에는 프리미엄 프로라는 이제 프로그램으로 편집을 하다 보니까 시간 소요가 너무 많이 됐어요. 허접한 영상이라도. 근데 요즘은 키네마스터라는 어플이 있어가지고 유료 결제를 했거든요. 1년. 그래서 그냥 키네마스터로 TV 보면서 아니면 잠시 밥 먹고 쉬는 시간 동안 한 시간 정도면 한 편을 편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그냥 예전에 제가 블로그를 꽤몇년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블로그 한다고 생각하고 일기 쓴다고 생각하고 한 편씩 올리니까 큰 부담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병원 가서 다음 5차 시험관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검사 결과 선생님께서는 한 달만 더 쉬자. 그래서 미뉴렛을 지금 먹었고 한 통을 먹었고 내일부터 미뉴렛을 또한 통을 또 먹으라는 거예요. 그한 통을 먹고 나면 한 3월 12일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3월 10일 정도까지 먹고 이제 한 2, 3일 지나면 생리 보통 시작하니까 생리 시작하면 그때 와라. 그래서 3월 15일 날 예약을 미리 이제 잡았어요. 생리 시작할 때쯤으로 해서 다음 이제 피임약 두달 먹고 이제 끊고 나면 이제 생리 시작할 때 그쯤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난소를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한 번씩 씌워주는 것 같아요. 지금 주기를. 그래서 사실은 제가 사주를 재미로 보고 왔잖아요. 근데 그분이 사실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4, 5월 정도에 좋은 소식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뭐냐 그랬더니 이제 아기 소식을 말씀하시더라고. 시험관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1, 2, 3월에는 사실 운이 좀 안 좋고 한 4, 양력 4월부터는 좋은 소식이 들린다. 한 이제 그쯤에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사실 2월에 저는 오차가 들어갈 줄 알았어요. 2월 말쯤에. 그래서 2월 말쯤에 들어가면 시험관 결과가 보통 3월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 이번에도 실패하는 건가 사실 조금 걱정을 했어요. 근데 차라리 한 달 더 쉰다고 하니까 3월에 시작하면 결과가 보통 피검사 결과가 4월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희망을 가져보는 거예요. 왜 로또 사고 나면 되든 안 되든 왜 당첨 결과 나오기 전까지 혼자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막 희망에 부풀어서 기분이 좀 좋잖아요.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2월 3월에 시작하면 아니 그러니까 2월에 시작하면 3월에 결과가 나오니까 아 이번에도 안 되고 뭐 다음 차수에 들려나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아저씨 말대로라면 만약 그게 진짜 맞다면 저는 2월에 시작도 못한 거예요. 1, 2월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 3월에 시작하면 결과는 4월에 나온다는 거. 아 제발 그 아저씨 말이 제발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작은 희망이긴 한데 아무튼 좀 한번 희망을 가져보고 열심히 오히려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하고 사실 제가 살은 많이 못 뺐어요. 허리둘레랑 옆구리는 많이 들어갔어요. 엘리프티컬 타고. 근데 근육량이 늘어서 그런지 체중 변화는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거든요. 근데 눈바디, 손바디라고 하잖아요. 근데 눈으로 봤을 때도 배랑 옆구리가 많이 들어갔고 손으로 그거 봐도 지방층이 좀 얇아졌어요. 그래서 복부 지방이 많으면 임신에 안 좋다는 거를 트레이너 할 때 세미나 교육 때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알면서도 막상 암수술하고 체력이 안 되고 하니까 게을러진 건 사실인데 차라리 3월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차라리 잘 된 것 같고 오히려 3월까지 시험관 시술이 아마 그 과배란이 3월 중순 이후부터 들어갈 것 같아요. 그때까지면 지금 한 달이 조금 안 남았지만 어쨌든 계속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허리 둘레를 한 1, 2인치는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 목표는 몸무게를 막 몇십 키로 빼자 이건 아니고 건강하게 빼야지 시험관도 무리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기 때문에 그냥 허리 둘레를 좀 많이 줄이자. 사실 제가 옆구리 지방이 좀 심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배 주변이 되게 그 지방 낀 부분이 되게 차가웠어요. 그래서 순환을 좀 시켜주고 뭐 배도 따뜻해지려면 지방을 좀 줄이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3월 중순 전까지는 복부 지방과 옆구리 지방을 좀 타파하는 데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관 물론 준비 유튜버긴 한데 사실 이렇게 쉬는 기간 동안은 시험관에 관한 내용이 올릴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나름 노력하고 있는 게 일립티컬을 하는 거는 보여드렸고 쑥뜸도 보여드렸고 근데 제가 지금 영상에 안 올린 게 조교하는 거랑 쑥즙을 먹고 있어요. 선물 받았어. 시험관 시술 하시는 분 중에 쑥즙을 먹고 임신이 되셔서 지금 임신 중이신 지인분이 계신데 그분이 인스타 제 시험관 하고 실패한 걸 몇 번 보더니 정말 맛은 진짜 지옥의 맛인데 한번 드셔보시라고 자기가 쑥즙 먹었을 때마다 임신이 됐다. 지금 두 번째 임신이거든요. 그래서 속는 셈 치고 요즘은 쑥즙을 먹고 있어요. 근데 진짜 너무 써요. 정말 세상에서 이렇게 쓴맛은 처음 먹어봤어요. 처음에 무슨 사약인가 이럴 정도로. 근데 좋은 거는 쑥즙을 먹고 나면 몸이 되게 따뜻하고 배가 차가웠던 게 조금 좀 훈훈해지는 느낌? 그리고 열이 막 나요. 그래서 뭔가 보일러 같은 것처럼 몸이 뜨끈뜨끈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후기를 좀 자세히 영상으로 중간중간 남겨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